처음으로 올불이 나온 게 린 씨입니다. 다음은 우리 제이바. 자, 한번 눌러주세요. 오! 아무도 없어. 제가 안 눌렀어요. 아무도 안 눌렀어요. 지금 린 씨는 올불이었는데 제이박은 둘이 안 들어왔어요. 네. 제가 여기서 네. 아마 뭔가 그 영어 곡 담당자로 온 것 같긴 해요. 네. 아, 영어 잘... 뭐 대충 느낌만, 느낌만. 근데 제가 진짜 계속 고집하는 우리 엄마는 널 싫어해 그 부분 확실히. 네. 아니에요. 네, 확실히 아니었어요. 우리 엄마 널 싫어해 이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. 마마마 너나 귀여워 이게 들어가야 돼요. 엄마가 많이 싫어하신다. 많이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많이 싫어하는 게 이렇게 들려야 돼요.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. 저는 가사지를 보면서 봤거든요. 네. 근데 영어권 생활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팝을 부를 때 특징이 뭐냐면 가사 중에 몇 개는 묵음으로 생략하면서 가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 찝어서 가고 있어요. 용진이 형은 음악에 뭐 무사잖아요. 저 친구는 우리 그 연예계에서 목청 좋기로 소문났지. 제팍! 야이! 안 나왔어요. 어디? 야이! 안 상해, 안 상해. 턱 쏜다. 저 친구는 목이 안 상해. 네, 목이 안 상해, 목이 안 상해. 최정훈 씨 너무 좋았어요, 저는. 네. 근데 뭐 글썽거렸다 뭐 이런 부분에 끌썽거렸다랍니다. 눈앞에 끌썽이는 끌썽이는 자기 이렇게 소리 내는 버릇 때문에 그 끌성에서 저는 사람이다. 약간 AI면 저렇게 발음을 안 좋게 하지 않을 것이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정훈 씨랑 여행 프로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. 노래방 1열에서 이 정훈 씨의 노래를 들었어요. 제 방금 캐치한 숨소리 있죠? 네. 그거 확실할 겁니다. 저는 아예 첫 소리를 딱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. 카리나는 왜 안 눌렀습니까? 저는 노래 너무 잘하셔서 너무 AI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지나치다. 원래도 잘하시지만 아까 원래는 저만큼은 아니다? 아니요. 여기는 디스도 가능한 거 그 정도 잘하진 않는다? 아니요. 그러니까 믿기 힘들 정도로 맞아요. 너무 지나치다. 너무 완벽했다. 저는 인순이 선배님도 계신 것 같아. 네 분 눌렀어요. 네.